그다음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 경찰 어떻게 하면 탈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였어요. 아마 경찰개혁 뭐 방안 이걸 궁금해한 게 아니라 윤석열을 정권을 탄핵시키고 검찰 독재를 끝장내자 이게 이제 질문의 요지였던 것 같은데 우리 강 기자님도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탄핵 마일리지가 충분히 쌓여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언제쯤 어떤 게 기계가 됐습니까? 저는 아까 윤석열이 사실은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서 그 결국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기본권들을 짓밟고 뭐 재산권을 짓밟으면 해서 그 탄핵의 사유가 되어야 될 사안들은 사실 이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충분히 쌓였다고 보고 그게 뭐 양평고속도로가 게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그 허니마을 게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 주가 사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빨대꽂은 삼부통원 때문에 또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될지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게 다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한 번 기회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우리 안혜옥 회장님은 아마 10월 달 가면은 뭔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10월이요? 네. 10월이요? 네. 그분이 이제 10월이라고 보는 근거는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스스로 권력에서 밀린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밀린 국힘당 내부의 이탈자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내부의 윤석열 정권의 내부의 비리들을 하나둘 털어놓을 것이다. 그래서 10월 대란소를 우리 안 회장님이 전망하시는데 안 회장님 기대대로 됐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그 최소한 국힘당의 과반 의석만 무너뜨린다고 얘기한다면은 4월 총선서부터 그 21대 국회 임기가 6월 달까지 가잖아요. 그 두 달 기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전히 민주당을 가진 범 야권의 의석이 180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데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 국힘당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한테 지금 전부 다 뭐 공천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그래도 금배지를 달고 있는 게 두 달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범 야권 의석 180석에 물론 수박계도 한 20명 빼면 160석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 국힘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불만이 극에 달아. 그러면서 이제 그 국힘당이 과반 의석 무너지게 되면 그들이 아마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할 때 바른미래당 역할을 했듯이 국힘당 내부에서 그런 이탈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뭐 이건 정치공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뭐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나 우리가 한번 윤석열을 무너뜨려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뭐 4월 총선 직후부터 6월 고사에 한 두 달 정도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기를 꼭 찍으셨습니다. 민들레 끝에 주춤하셨습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좀 이미 쌓여있다. 쌓여있고 박근혜 탄핵은 우리 김혜경 기자와 그 다음에 JTBC에서 노트북을 확보하며 저준식 노트북을 확보하면서 탄핵의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강진구 기자님이 이제 그 탄핵의 근거들을 다 만들고 계시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폭발적인 그 시간이 오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에서도 내년 이제 총선이라고 보고 있고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레인백이 급격히 올 거고 이탈자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내부 고발자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하면 탄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꽃대 시기를 굳이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민들레에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가시겠어요? 지금도 집에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좀 이게 뭐 사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되게 슬픈 역사잖아요. 두 번 다시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바라게 되는 뭐 이런 게 사실 좀 저도 마음은 되게 안 좋죠. 안 좋고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내려보내는 거는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정말 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기 위해서 주권국가의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그런 게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많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기자 언론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했고 입법을 추진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중단을 했고 어쨌든 뭐 직무에서 손해배상제 뭐 이런 것까지도 엮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우리는 뭐 언론 탄압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진행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검찰과 언론의 그 유착이 검찰 독재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이제 계기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언론은 좀 어떻게 개혁이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도 많이 주시면 이제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언론 개혁도 뭐 검찰 개혁만큼이나 이제 쉽지 않은 과제고. 네, 저도 언론사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검찰개혁보다 더 힘든 게 아마 언론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나마 제도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수가 가능한데 언론개혁은 사실은 이 제도개혁을 통해서 언론의 지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론개혁이 힘든 건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지만 친윤 언론이 지금 전체 언론의 지금 90%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그 지지하는 지지율은 지금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 나머지 한 40에서 50, 뭐 많게는 60% 가까운 우리 시민들은 친윤 언론과 다른 언론들을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언론들이 지금 존재하는 공백 진공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걸로는 저는 흔히 이제 미디어 바우처 제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그 보조금들을 지금 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로 바꿔가지고 정부가 그 뭐 신문 발행 부수 또 시청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광고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자신이 예, 선택한 언론사에 정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광고주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그 친윤 언론에 치우쳐 있는 그리고 광고주를 눈치를 보는 언론들이 그나마 제대로 된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그런 언론들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이제 더 탐사나 더의 더 탐사로 제외하고 민들레 같은 그런 언론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언론 지형들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주민의 도덕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지난 이때 국회를 통절하게 반성을 하면서 개혁을 의지를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려고.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오신 분 중에는 우리 박인미 영도 지역위원장이 제법이신. 혹시 저 통절하게 반성하고 좀 이런 언론 개혁에 좀 앞장서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좀, 미디어 바우처도 오래 전부터 많이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가장, 국민들 시민들의 정서와 의지를 반영하는 이제 개혁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가능할까, 이런, 또 뭐, 제가 좀 추진하는 국회도 잘 없고 해서, 다음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다음 총선 때 꼭 당선되셔서 만들어주십시오. 네, 승리합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좀 본격적인 거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래가지고 막 언론에 쓰는 거 있잖아요. 원래 검찰은 조선총인들은 이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발송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어떻다라는 거를 그 사실 불법인 것 같은데. 네. 그걸 그런 보도를 보도 자체만에 대해서 좀 그 죄를 물을 수 있나? 불법 불법인 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피해자거든요. 제가 한동훈 주거침입으로 구속영장까지 이제 청구됐는데 구속영장 가기 전에 제가 또 다른 주거침입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윤옥 그 갑질 비리를 내가 취재하다가 강의실에 무단 침입했다는 이유로 제가 주거 침입으로 기소가 됐는데, 제가 기소된 사실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저보다 2시간 빨리 SBS에서 보도를 했어요. 법조사. 그럼 뭐 검찰이 흘린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가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니까 검사가 바로 그걸 가지고 강진구는 한동훈 장관 집만 주거 침입한 게 아니고 송현욱 교수의 집도 주거 침입해서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주 상습적인 주거 침입을 저지른 범죄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런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흔들리고, 저게 바로 검언 합작 플레이라고 하는 걸 저는 직접 제가 몸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검찰권을 사실 민주적으로 그 통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지금은 그걸 언론에다가 흘리더라도 그걸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수처라도 제대로 지금 살아있으면 모르겠는데, 공수처에다 이런 걸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할 자신은 없고 망신을 주려고 하면 그냥 언론에다 뿌려가지고 망신을 주는 거잖아.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영장,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된 사안을 가지고 수사로 기소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살짝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거로 망신을 주고, 그걸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뭐, 탈당까지 하게 만들고, 본인이 이제 다음 총선에서 출마하자는 것도 한 청년 정치인의 꿈을 그렇게 짓밟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도참한 폭력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권영세도 코인 했는데, 권영세도 코인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강진구 기자님이 이제 경향신문하다 보니까 주간 경향을 계속 좀 구독을 했거든요. 네, 경향신문이 있지는 않죠. 이제 제가 2020년 4월 달에 주간 되시니까 해고가 됐어. 아, 이제 주간 경향 끊어야 될 때가 왔구나. 아직.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지역신문은 그래도 좀 키워줘야 되고, 국제신문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언론으로는 사실 지금은 이제 오마이뉴스는 이제 오래 전부터 보험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언론이 튼튼하게 자리를 지켜줘야 이런 정도 민주주의가 좀 정말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이제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그냥 우리가 기존 언론들을 부산에서 지키는 거 말고 부산에도 더 탐사 같은 이런 탐사 지시보도 박형준에서 LCT 뭐 아파트 문제 이런 거 막 신청보고 찾아가고 쫓아가고 지금 문제 제기되고 아무도 지금 소문 못 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탐사 보도 기자들과 매체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기적으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시민들이 그 미디어 공공성 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단을 하나 만들고, 그 재단에 시민들이 후원을 하면 그 재단이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올곧은 풀뿌리 역할을,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언론사들 이렇게 그 지원해주는 그런 재단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번에 양평 게이트 취재하다 보니까 양평의 모든 지역지들은 전부 다 그 구매 홍보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양평의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 곳이 올곧은 목소리를 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양평의 시민의 소리도 이미 군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쪽의 대표가 사실상 이제 저쪽에 편이 되면서 지금 양평은 거의 언론이 없는 상태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양평의 시민의 소리 같은 그런 작은 지역에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는 시민 언론들을 저는 전국의 곳곳에 지자체에 뿔뿌리 언론을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역의 토호들 또 지역의 지자체장들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신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좀 튼실한 공공재단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요거는 좀 우리 사회에 좀 뜻 있는 인사분들과 함께 그 미디어 희망재단이라든지 네, 이런 재단들을 한번 우리 시민들의 후원으로 함께 한번 만들어보는 네, 그런 한번 운동을 한번 우리 시민사회 운동으로 한번 펼쳐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